사람의 음악 취향을 살펴보면 그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다. 귀역이 모신 손님과 함께 노래 안에 담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나르쇼의 음악 살롱. 여러분 추우시죠? 이분의 목소리로 오늘 오후 체감 온도를 1도 올리겠습니다. 아, 주한 박씨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 뜨거운 환영 감사합니다. 아, 뜨거운 환영. 네. 네. 지금 보는 라디오 예. 나가고 있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겨울 싱글로 돌아온 가수 존박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성규. 오, 박성규. 88년생 박성규. 제 이름을 어떻게 하셨죠? 미량박씨죠. 예. 브라보. 와우. 미량 박효진입니다. 오, 예스. 예. 팸. What's up, family? 왔어. 아, 뭔가 기분이. 네.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예. 미량 박의 어떤 그 바이브가 느껴졌거든요. 안 그래요? 예. 제가 등장하자마자. 역시 미량 박씨. 네. 양영희님, 와, 잔디다, 잔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좀 낯설은가요 하셨는데. 네. 아, 그 파워 FM에서 뮤지컬 진행할 때 잔디라고 불러주셨네요. 맞아요. 그게 저의 네. 그 청취자분들의 저의 애칭이었어요. 네. 잔디. 지금 어떠세요? 이 스튜디오를 그럼 오랜만에 오시는 건가요? 사실 이쪽은 정말 거의 와본 적이 없어서. 그랬겠다. 그죠? 네. 저는 항상 저 옆쪽에서 이제 생방하고 그 핑크색 그 안에서 아, 저쪽에. 네, 매일 밤. 눈 막 화려한데 거기서 아. 진짜 밤 11시에 네. 이 건물에 아무도 없을 때 저희 팀만 오로지 남았을 때 라이브를 하고 그랬죠. 거의 뭐 이 네. 건물의 건물주다라고 생각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때 존디라고 이제 또 불러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조민지님 어머나 우리 3위 존박 씨 어서 오세요. 아이고야. 정말 예. 3위 삼고 싶다. 아 어머니. 아 완전 찍으셨네. 안녕하세요. 아, 4위 삼고 싶대요. 네. 어떤 매력이시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제 자신이요? 네 왜 나를 지금 4위라고 생각하느냐? 모르겠네요. 왜죠? 아니 우리 조민진이 왜 이제 이유도 궁금해요. 네. 왜 4위 삼고 싶은지. 해맑아서? 아 좀 밝아서 에너지가 밝잖아요. 네, 뭐 그런 그러니까 기운 때문에 아닐까요? 존박 씨는 에너지가 건강한 사람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예. 김민숙님이 안녕하세요. 아, 존박님의 삼행시는 정말 대단합니다. 오시면 꼭 부탁드려요 제발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동지로 이행시를 지었어요.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네. 존박하면 삼행시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미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예.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 아카라로 한번 삼행시 가볼까요? 아카라로요? 네. 자 바로 갑니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존박입니다. 카메라 잘 보이시죠? 라디오 나왔어요. 야 죽지 않았어 잔디. 아 삼행시 저 못해요. 저 이행시를 좀 더 좋아하는데. 이행시요? 뜬금없는 이행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라면 한번 갈게요. 라면. 라면이요? 라. 라면 하면. 면. 면박. 아, 냉면 뭐 이런 그냥 유치한 아니 그런. 왜냐면 존박 씨가 네. 또 냉면 매니아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런 또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순발력이 대단해. 서민영님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존박 씨가 나온다고 해서요 오늘 처음 아카라 놀랐어요. 아니 그나저나 존박 씨 올해 휴가를 한 번도 안 가셨나요? 올해 참 열심히 달려와주신 덕분에 제 플레이리스트가 풍성해졌어요 하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또 그 플레이리스트에 한 곡을 추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곡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12월 달에 나왔죠. 네. 제가 봤던 12월 9일이던데. 네. 완전 얼마 안 됐던데. 초에 나왔어요. 무려 배우 전미도 씨와 듀엣곡을 내셨어요. 세상에. 네, 맞습니다. 제목이 밤새 서로 미루다라는 노래고요. 저는 그 라이브 그 클립 찍으신 것도 이제 다 봤는데. 아 정말요? 아 두 분의 목소리가 진짜. 아우. 왜 이제야 노래를 내셨지라는 정도로 너무너무 잘 어울리셨는데 아, 너무 뿌듯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정명진 님도 이번 신곡에서요 그 쭉 진성으로 불러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완전 좋아요. 진성규짱 하셨어요. 네.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미도 씨하고 앨범을 네. 내시게 된 거예요? 좀 궁금했어요. 원래 친분은 없고요.
전혀 없고요. 네. 예, 비즈니스 분은. 그렇죠. 네. 겨울에 이제 듀엣을 불러야겠다라는 계획만 있었어요. 저 혼자. 네. 네. 그러고 이제 여러 어떤 후보들이 있었는데 뭐 저랑 친한 뮤지션 가수들이. 보컬의 후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되게 뜬금없이 제가 전미도 선배님의 팬이거든요. 그 드라마를 열심히 봐서 네. 뭔가 그 조합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냥 무작정 러브콜을 보내봤는데 네. 너무 의외로 바로 하신다고 대답을 주셔서 굉장히 정말 세상을 다 가진 느낌으로 곡 작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전미도 씨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보컬이라도 존박 씨가 같이 듀엣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뭐 마다할 일이 크게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전미도 선배님 일정도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그런 제안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딱 저랑 그 처음으로 이렇게 OST가 아닌 작업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했죠. 결과물이 정말 네. 대단하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고요. 듀엣을 이렇게 같이 해보셨는데 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또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번 곡은 그 전미도 씨의 하고 싶은 것에 많이 그 곡 작업을 했어요. 그 곡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전미도 그래요? 씨만 먼저 미팅을 하고 이제 OST가 아닌 작업을 처음 하시는데 혹시 불러보고 싶은 음악 스타일이 있는지 뭐 발라드를 하고 싶은지 뮤지컬 쪽은 좀 피하고 싶으신지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저랑 이제 작곡가님이 작업을 해서 그런 어떤 곡의 톤 그런 느낌 분위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완전 전미도 씨한테 맞춤 제작이죠. 그 맞춤 제작이 된 거네요. 맞춤 양장점 같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구나. 네. 근데 존박 씨도 지금 작사에 좀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별하는 연인 얘긴데 이게 사실 작사라는 거는 본인의 경험담들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좀 어떻게 영향이 있으셨어요? 영향이 없진 않았는데 네. 이 내용은 사실 그 출발점은 저희 작곡가님 이주영 작곡가님의 네. 어떤 그 스토리로 시작을 해서 제가 좀 다듬었어요. 그 가사를. 그래서 제가 좀 특별히 애착이 가는 그 가사가 있는데 네. 어떤 가사죠? 딱 마지막에 나오는 뜬금없이 나오는 영어 가사가 있어요. 아, 또 영어는 자신이지 존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스테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스테이 기다리다. 네, 이 노래가 밤새 서로 미루다. 밤새 네. 서로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곡이 끝나는데 원래는 이 스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반주로 끝나고 어떤 그 애잔한 여운이 남는 곡이었지만 네. 곡 전체가 아, 내가 밤새 서로 미뤄서 후회된다라는 내용인데 그쵸 그쵸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에는 그때 못한 얘기를 한번 슬쩍 해보자 해서 스테이라는 단어를 딱 추가했는데 그게 뭔가 곡의 마무리가 쫙 되면서 좀 저는 만족스러웠던 가장 중요한 구간은 가사입니다. 내가 작사했다. 그렇죠. 내가 마침표를 찍었다. 아, 원래 마무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니 요즘에 여러분들 또 이 노래로요. 많은 뮤지션 분들이 듀엣 챌린지를 또 유행처럼 하고 계시는데 아, 네. 그럼 이거 듀엣 챌린지에 참여해줬으면 하는 가수가 있으세요? 아, 뭐 그럼 다, 네. 이게 그러면은 남자 가수 여자 가수가 듀엣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보컬만 나오는 영상이 있고 또 전미도 씨의 보컬만 나오는 영상이 있어서 남성 보컬이든 여성 보컬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참여해줬으면 하는 것보다는 딱 상상을 했을 때 네. 이분이 해주시면 정말 대박이겠다. 네, 누구죠?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내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네. 부담드리는 건 아닌데 네, 부담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조정석 선배님께서 제 파트를 불러주시면 그럼 뭔가 이렇게 다 끝나지 않을까? 다른 듀엣 챌린지는 뭐 굳이 필요할까? 아니면 생각이 좀 슬쩍 들었습니다. 그 조정석 씨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이거 사실 금방 성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또 네, 지금 이미 생방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아,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조정석 님. 절대 안 해주셔도 네. 돼요.
제가 워낙 평소에 팬이긴 한데. 네, 조정성님. 아닙니다. 저 이런 부탁 되게 못하거든요. 2회 네. 챌린지 시작됐을 때도. 네네. 그냥... 친구들한테도 부탁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네, 그냥 마음의 소리 하신 거예요. 조정성님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나 좋은 노래 저희가 안 들을 수 없는데요. 밤새 서로 미루다 감상하고 돌아올게요. 이 스테이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스테이 없었으면 이전에 끝났네요. 그 네, 한국어 그렇죠. 가사에 뭔가 좀 아쉬울 뻔했죠. 아, 스테이가 다 했네. 네. 존박 그리고 전미도가 함께 부른 밤새 서로 미루다 듣고 왔고요. 노래 너무 좋죠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정명진님이 스테이 찢었다. 또 찢어. 아니 되게 감성에 지금 젖어 있었는데 네. 찢었다. 찢었다. 스테이 찢었다. 아, 스테이가 살렸네 진짜. 파리공군님 귀가 호강이야. 너무 좋잖아요. 눈물 날라 그래요. 눈물 날라 하면 노래 들으면서 한바탕 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럼요. 저는 노래 들으면서 운 적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식으로 감정을 표출해내는 거는 저는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꾹꾹 막 참아내는 게 아니라 네. 눈물 나면 좀 한번 울어버리고 시원하게 네. 그런 게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혹시 최근에 뭐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신 적 있나요? 그냥 인생 자체가 눈물이에요. 인생이 그냥 공수래 공수거. 아,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지? 공수래? 그러니까 인생이 더더 그러니까 처음 인생은 결국 처음으로 뭐 돌아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아. 빈손으로 간다. 이런 뜻 있잖아요. 네, 네, 네. You know what I'm saying? I know. 빈손으로 yeah.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Yes, yes. You come into this world with nothing and you leave with nothing. Yeah, yes. 자, 이제 코너. 자. 네. 자, 음악 살롱을 찾은 손님들은요. 누구나 거쳐가야 되는 초대 손님별 맞춤형 코너가 있습니다. 자, 이름하여 살롱 미션이고요. 네. 우리 존박 씨 본업은 감성 발라드 보컬 장인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엉뚱하고 허당 같은 매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력을 좀 더 보고자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고요. 선택 고르기 어려운 선택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네. 더 나은 거 하나를 무조건 골라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무조건. 자, 지금부터 네. 60초 동안 진행을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가겠습니다. 네. 영하 15도 추위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에 30도 찜통 더위의 뜨거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나에 대한 댓글만 검색이 되는 휴대폰 대 나에 대한 댓글만 검색이 안 되는 휴대폰. 댓글 검색 안 되는 휴대폰. 아이돌 육상 대회 대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참가해야 된다면 쇼미더머니 11 대 쇼미더머니 12. 쇼미더머니 11. 11. 밤샘 촬영 대 공복 촬영. 공복 촬영. 다시 라디오 DJ를 한다면 낮 프로 아니면 밤 프로? 밤 프로. 작사 학원 선생님 대 보컬 레슨 선생님. 작사 학원 선생님. 24시간 동안 음악 듣기 대 24시간 동안 음악을 안 듣기. 음악 안 듣기. 연말 마무리는 가요 대전 출연 대 집에서 혼자 영화 보기. 아, 집에서 혼자 영화 보기. 전미도 대 곽진원. 곽진원. 청소 대 요리. 요리. 첫눈에 반하는 사랑 대 친구에서 연인으로. 첫눈에 반하는 사랑. 내년 데뷔 10주년 콘서트를 연다면 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저 시간이 아하, 끝났습니다. 자, 뭐 시원시원하게 네. 뭐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살롱 미션을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아, 몇 개만 좀 얘기를 그러면 나눠볼게요. 네. 얼죽아가 아니세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고르셨어요. 저는 완전 얼죽아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겨울에는 거의 네. 따뜻한 걸 마시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가끔 뜨거운 걸 마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날이 있어서 그리고 저는 추위를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더위보다요? 더위는 좀 참을만한데 추우면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추우면 누구나 다 힘들어. 다 힘들어요. 추우면 진짜 힘들어. 아니, 더운 거는 힘들어. 더운 거는 땀 흘리고 이렇게 땀 빼고 사우나처럼 즐길 수 있어요. 아, 추운 네. 게 더 힘들다. 네, 추운 건 그래서 오히려 힘들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가끔 즐기시고. 맞습니다. 나에 대한 댓글만 검색이 안 되는 휴대폰. 이거 이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궁금하지 않을까요? 막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끔 궁금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음악 냈는데 반응을 보고 싶다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앨범이 나왔는데 네. 검색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 후기가 궁금해 미치겠는 거야. 아. 이거 어떡해요? 모르고 살아야죠 뭐.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네. 근데 저는 제 그 댓글에 그렇게 막 신경을 쓰거나 혹은 그거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찾아보세요 그러면. 네. 댓글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냥 뭐냐면은 그게 가끔 이제 멘탈을 흔들 때가 있잖아요. 많이 흔들리죠. 네. 그게 뭐가 됐든 뭐 음악이 된 것이든 뭐 방송 외모 모든 이걸 좋은 거 99개여도 한 가지 안 좋은 거 보면 그게 하루 종일 생각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가죠. 안 보는 게 약입니다. 이런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 봐야지 하면서 검색을 하게 된다고.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약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만 하셔야 돼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좋다고 많이 소문내주세요. 자, 나머지 또 질문에 대한 얘기는요 저희가 3부에 돌아와서 이어갈게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 존 박씨, 88년생 박성규 씨와 함께 음악살롱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뭐 할만하셨죠? 네. 네. 그럼요. 네. 자, 아직 질문이 좀 몇 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이. 아이돌 육상 대회 대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여기는 뭐 1의 고민도 없이 네. 나는 자연인이다 고르셨어요. 예, 일단 제가 뭐 아이돌이 아니고 달리기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산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연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로망이 좀 있었어요. 어디론가 네. 나 혼자 떠나서 이렇게 캐스터웨이 같은 영화 보면 혼자 낚시하고 윌슨이랑 이렇게 놀고 그렇게 보내잖아요. 나 저거 1년 정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1년이요? 네. 일주일 하면 질릴걸요? 막상? 일주일, 진짜 일주일이면 딱 고비 일주일. 한 보름. 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네. 그런 감수성이 많이 꺼내지는 것 같아요. 또 음악 하시고 이런 분들은 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24시간 동안 음악 안 듣기. 하루 종일 들을 바에는 안 듣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매일 음악을 듣긴 해요.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몇 시간씩 음악을 듣긴 하는데 그런데 나는 자연인지 나는 자연인이다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저는 가끔 그 정적이 필요합니다. Silence.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듣고 필요해요. 그 어떤 고요함, 평화로움, 평안의 시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혼자 있는 시간에서 스스로가 좀 계속 힐링을 해야지 또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마음의 이런 휴식이 있어야죠. 중요합니다. 네. 그런 향 같은 거 하나 좀 피워보세요. 저 향도 있습니다. 인센스 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향 좋아해요. 향 저도 그거를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켜놓고 네. 음악을 듣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좀 정리가 돼요. 사람이 정리가 돼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커피 한 잔 내리면서 그 향도 맡고 향도 피우고. 역시 우리 미량 박 씨가 네. 예,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좀 넘치네요. 네. 네. 자, 곽진원 씨. 네. 아니 얼마 전에 지금 전미도 씨하고 앨범을 냈는데 사실 자, 더 일단 고마운 건 네. 더 고마운 건 전미도 씨인데 네. 진원이는 가족이니까. 아, 또 패밀리잖아요. 네. 그럼요. 그죠? 네, 제가 어떤 가끔 이제 친동생 비슷한 그런 느낌도 받고 네. 우애가 참 깊거든요. 네. 네. 자주 보세요 그러면? 지난주에도 봤어요. 네, 지난주에도 보고 뭔가 이렇게 애틋해요 진원 씨는. 그래요. 네. 네. 아니 근데 궁금하다. 곽진원과 존박이 만나면 네. 둘이 뭐 하고 놀까 궁금한데 뭐 하세요? 그냥 커피숍 가거나 이러나? 주로 이제 서로의 집에서 만나고요. 밖에서는 잘 안 만나고. 그래서 뭐 제가 놀러 가면 진원이가 요즘 뭐 좋아하는 음악이나 작업하던 것들 들려주고 나도 음악쟁이들 네, 공유하고 네. 근데 그건 잠깐 하고 뭐 먹고 뭐 수다 좀 떨다가 뭐 이렇게 회사
얘기도 좀 하고 어, 뒷담화도 뭐 요즘, 좀 하고 아 그럼요 그럼 뭐 야 너 요즘 작업 열심히 하더라 너 왜 그래 막 천천히 좀 해 서로 비교되는 거 싫어하니까 또 그리고 네. 서로 또 그런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굉장히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약간 제가 조금 분발하면 진원 씨도 되게 열심히 하고 서로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아주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냥 봐도 건강해 보여요. 그런가요? 두 분은 네. 건강해 보여요. 되게 건전해요 저희 둘이. 그래 네. 보여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운명을 좀 믿으시나 봐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운명은 사실 믿지 않는데 네. 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로망이기도 하네요. 첫눈에 반하는 게 어떤 느낌일지. 네. 저도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첫눈에 반한다? 첫눈에 반하면 대단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도 좀 궁금한데. 네. 네 또 네. 좋은 사랑하세요.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길 네. 저는 바라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존박 씨가 직접 고른 노래가 담긴 플레이리스트 공개할 텐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존박의 플레이리스트에는 뭐가 있는지 음악을 통해서 우리 존박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갈 텐데요. 아 존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입한 앨범 속의 음악 어떤 노래인가요?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입니다. 2004년에 나온 앨범이에요. 존 레전드. 네, Get Lifted이라는 앨범일 거예요. 그리고 거의 데뷔 앨범 비슷한 네. 어떤 데뷔 제대로 된 정규죠. 이전에 약간 데모 앨범도 있었지만 정규 앨범으로는 그럼 이게 처음이었나 보다. 아마 그럴 그쵸? 거예요. 네. 2004년에 그럼 존박 씨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2004년 저는 네. 고등학교를 갓 입학한 미국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딱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와, 이 사람 목소리 너무 멋있다. 도대체 누구일까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서점 같은 데 가서 앨범 파는 그 매장에 가서 처음으로 내 돈 내 산을 한 앨범입니다. 2004년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존박이 네. 라디오에서 나오는 걸 딱 듣자마자 반해가지고 그러면 꿈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뮤지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가수의 꿈은 제가 한 고등학교 2-3학년 때부터 그 오페라 전공을 했었어요. 그 대학교 입학을 할 때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막연했죠 그때는 그냥 뜬구름 같은 꿈이었고 사실 저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나서 데뷔를 하게 됐으니까 운도 실력이잖아요 네. 아 학창시절 궁금하다 이때도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학업 성적 좋고 그런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학창시절의 존박이라고 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사교적이고 까불까불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더 많이 네. 되게 조용했을 것 같은데 반대네 네 오히려 요즘 좀 조용하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거 준박 씨 그런 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네. 자, 존 레전드 앨범 만나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 노래 들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에 함께했던 노래 어떤 곡이죠? 제이슨 무라즈의 Mr. Curiosity입니다. 너무 좋은 노래 그냥 쭉쭉 나오네요. 네. 이 곡. 제이슨 무라즈. 네. 그렇다면 존박에게 가장 치열했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치열했던 시기를 떠올리자면 네. 가수를 하면서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힘든 순간도 있고 고민이 많고 그런 순간은 있었지만 치열했다. 뭔가 이 내적 갈등 이런 게 가장 혼란스럽고 그럴 때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중2병 같이 오히려 그렇죠. 약간 사춘기 비슷한. 그래서 이때는 막 반항도 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고 약간 그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 아 힘들지. 네, 어린 시절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 그 안에서 내 내부에서는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은데 이 곡을 들으면 이상하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나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게 한번 생각이 정리가 되는 좀 그런 노래기도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지금 미스터 큐리오시티 이거를 직역을 하면 호기심씨 이건데. 네. 이 내용을 살짝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가사 내용을? 네. 이 가사는 제이슨 무라즈가 호기심 씨한테 막 뭘 털어놓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이 가사 지금 들으시면 It's my birthday and I cannot find no cause for celebration. 내 생일인데 왜 축하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는 가사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호기심 씨한테 말을 하는 거네요. 네. 약간 일기처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찾고 있는데 희망을 갖고 싶은데 계속 눈물이 나요. 이런 누군가한테 이런 나의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어서 약간 일기처럼 얘기를 하는. 근데 이게 되게 뭔가 나의 마음 같고 제이슨 무라즈가 이런 걸 다 헤아려 주는 것 같고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로 좀 많이 위로를 받으셨나 봐요. 이 중학교 시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의, 그 어린 학생이. 네, 중2병 노래. 아, 네. 야,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도 존박 씨 생각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아니 일이든 사랑이든 뭔가 좀 목표를 삼고 이렇게 막 간절하게 원하고 노력해 본 적이 또 있으신지. 네. 좀 궁금한데 왜냐면 항상 존박 씨는 뭐든지 그냥 다 여유롭게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서 어떠세요? 좀 도끼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살면서 도끼를 품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게 그래도 올해 저의 어떤 그런 파이팅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요? 음악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네,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악착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파이팅 있는 존박은 또 어떤 모습일지 네, 기대를 할게요. 자 이번에는 존박의 플레이리스트 세 번째 곡인데요. 좀 비트 있는 거. 아 뭔가 약간 조금 무심하고 시크해 보이는 우리 존박 씨를 춤추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자 어떤 노래죠? Bruno Mars featuring Cardi B의 Finesse. Finesse. Hey! 아 브루노 마스하고 카디비가 이 노래는 2018년에 나온 노래거든요. 네. 춤을 춘다고요 존박 씨가. 전 사실 춤은 잘 못 추는데 그냥 이렇게 내적 댄스와 비트 타는 정도. 어깨가 들썩이나요? 들썩이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딱 요 정도 여기서만 놀아요. 예. 요 밖으로 안 나가요. 여기 정해져 있어. 요 정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네요. 예, 좀 어떤 때 좀 이런 흥이 올라오세요, 존박 씨는? 아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요즘은 많이 못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술 한잔 하고 음악 들으면 좀 신나는 거 틀어보자 하면 저는 항상 이 노래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 오프닝 곡이구나. 그렇죠. 아, 나의 내적 댄스의 흥을 일으키는 첫 번째 곡이 바로 브루노 마스.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를 봐도 거의 그냥 댄스 뮤직비디오랑 비슷해요. 그래서 브루노 마스가 굉장히 그 키가 작은 편인데도 아담하죠. 이 어떤 퍼포먼스와 포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브루노 마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작은 사람이지만 큰 에너지를 주는 사람. 아 너무 멋있어요. 정말 그래서. 멋있어요. 네. 아 여기서 막 이러면서 막 브루노 마스. 뭐 하시는 거죠? 너무 멋있어 브루노 마스. 아니 나중에 단독 콘서트 하면 이런 노래도 좀 볼 수 있나요? 저희 팬분들이 아니요. 좀 추시면서. 아니요. 예. 다른 공연 가서 보세요. 예. 자 춤은 다른 공연에서 보시고요.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퓨처링 카디비 브루노 마스의 피네스 듣고 오셨습니다. 춤은 다른 공연 가서 보시는 걸로요, 예. 여러분. 아, 너무 신나고 좋지 않아요, 이 노래? 아니, 언제 들어도 브루노 마스 노래는, 예. 그리고 상황에 다 어울린다. 희한하게 다 잘 어울려요. 브루노 마스는 뭐야, 진짜. 예스. 그치만 존박 씨가 더 멋있어요. 네. 자, 네 번째 노래는요, 존박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많이 즐기는 음악입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입니다. I fall in love too easily. 챗 베이커는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가이면서 가수죠. 평소에 재즈도 좀 듣는 편이세요? 올해 특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음악 스트리밍 어플에서, 네. 연말 정산 같은 거 해주잖아요. 맞아요. 당신이 올해 무슨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맞아요. 근데 저는 재즈가 딱 나오고 챗 베이커가 아마 1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 커피 내리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항상 재즈를 틀어놓거든요. 저도 요즘에 좀 재즈를 오전에, 네. 듣거든요. 그러세요? 딱 그 인센스 스틱 펴놓고. 되게 비슷한 삶을 살고 있네요, 우리. 미량 박시니까. 거기서 거기야, 네. 그냥. 네, 재즈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재즈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멀리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재즈의 어떤 소울을 그냥 들으면, 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BGM처럼 이렇게 깔고. 뭐 집안일도 하고, 뭐 아침도 먹고 그러기에 딱 요즘 좋더라고요, 저는. 날씨랑도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창문, 네. 딱 열어놓고. 맞아요. 이 챗 베이커는 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얼마 전까지도 트럼펫 이 연주가를 꿈꾸는 분들이 나와서, 네. 저는 챗 베이커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롤모델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은 뮤지션에. 만약에 존박 씨가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찍으면 어떤 모습일지도 좀 궁금한데. 아. 그 일상이 좀 궁금해지네요. 볼 것 진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웃길 것 같은데. 진짜. 아마 제작진이 뭔가, 네. 숙제를 엄청 줄 거예요. 이제 편집이 힘들어지시려나? 네. 네. 존박 씨 이러시면 저희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저는 진짜 집에 있으면 뭐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작업도 하고, 네. 뭐 보기도 하고. 음악 듣고, 네. 뭐 먹고 그냥 계속 앉아있어요. 네. 비슷하네요. 예, 사람 사는 게 그냥 다 비슷해요. 맞아요. 요즘, 네. 같은 때 어딜 나가요. 어딜 나가요. 네. 자, 저희는요 광고 듣고 와서요 마지막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볼게요. 음악살롱 오늘 존박 씨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요. 늘 무심한 표정인 존박 씨를 울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이적의 다행이다 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이 노래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는 하나도 안 슬픈데. 네. 너무 패밀리라서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가, 네. 제가 2010년에 이제 슈퍼스타 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여러 가요곡을 들었어요. 약간 숙제처럼. 제가 그때는 아는 한국 노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다양한 음악을 듣는데 딱 이 곡을 처음 듣게 됐어요. 그러고 가사를 같이 띄워서 보는데 그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와 함께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이런 말들이 정말 너무 막 너무 아름답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눈물 한 줄기가 뚝 떨어졌어요. 그때 이적이라는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사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됐었죠. 그래서 음악을 먼저 접해서 위로를 받고, 네. 이거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적이구나, 네. 이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접근을 하셨네요. 그렇죠. 아, 이 노래는 정말 많이 와닿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네. 네. 김유애님께서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가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셨는데요.
마음이 편해졌는데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저희가. 아이고야. 네 오늘 주안디 네. 함께해주신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아, 네 오늘 우리 같은 또 미량박 날자 누나랑 되게 재밌게 예, 수다도 떨고 또 네. 여러분과 음악도 나누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번 겨울 싱글 듀엣곡 전미도 씨와 함께한 밤새 서로 미루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내시고요. 노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적의 다행이다 계속 들으면서요. 존박 씨하고 함께 인사를 드릴게요. 끝내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카다브라. 에러.